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? 예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어떤 정보에 궁금하십니까? 파라다이스 사고 싶어요. 카지노. 핫하잖아요. 파라다이스. 예. 매수가랑 비중 좀 알려주시겠어요? 17,000원에 30%요. 네, 비중이 적지가 않으십니다. 자, 파라다이스와 관련해서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십니까? 오늘도 후반에 좀 많이 밀렸죠. 수익은 많이 나는데. 네. 그 난다는 거 딱 나오고 그다음 빠져버리는 거더라고요. 그렇더라고요. 예. 아니 다른 것들은 다 올라가는데 왜 이러는지 몰랐어요. 그러니까 손절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예. 해야 되는지. 그러게 오늘 시장도 강해가지고 종목들도 약간 좀 수익을 좀 돌리고 뭐 이런 분위기로 다 가는 것 같은데 내 종목만 이렇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. 네 맞습니다. 예 보니까. 하필이면 또 오후장 들어가면서 확 떨어져가지고 뭐 대응하기도 애매합니다. 자, 손현호 팀장 연결을 좀 해드릴 테니까 파라다이스 얘기 잘 들어보십시오. 예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, 시청자님. 예, 감사합니다. 네, 제 짧은 시간을 봤을 때는 좀 투자자분들께서 호텔신라나 롯데 관광 개발 때문에 조금 많이 위축이 되신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. 사실 파라다이스라고 검색을 해보면 이 주식 파라다이스에 대한 뉴스보다 이제 앵커님 관심 많으신 그 전청조 남현희 씨 그 뉴스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주가에 영향은 안 준다라고 판단됩니다. 근데 네네. 덕분에 파라다이스라는 기업이 있나? 이 정도는 보였지만 뭐 그런 생각한다고 이게 매매까지 연결 안 될 테니까. 근데 어떤 이제 파라다이스 관련해서 뉴스를 좀 추적을 했었는데 롯데 관광개발이랑 호텔신라는 정말 실적이 많이 깨졌는데 제가 그래서 다른 카지노주 봤어요. 강원랜드, GKL, 파라다이스 이런 종목들을 봤는데 이제 호텔신라랑 롯데 관광개발은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도 떨어졌지만 전 분기 대비해서 떨어졌습니다. 근데 GKL, 파라다이스, 강원랜드는 전 분기 대비해서는 견조한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근데 파라다이스가 이제 뭐 오늘 보니까 GKL, 파라다이스 다 밀렸더라고요. 뭐 롯데가 호텔신라. 근데 분명 이 종목들의 실적 추이는 다른데도 같이 움직인다는 건 이 종목이 갖고 있는 펀더멘탈보다 이 종목군에 작용하는 투심이 더 크다. 어쩔 수 없다. 이 종목의 잘못은 없지만 뭐 시장이 빼겠다는데 뭐 어쩔 수 없이 뭐 오늘 시장 정말 100개 중에 90개 올랐는데 이런 카지노 관련 종목들 약세를 보여서 아쉽지만 파라다이스가 왜 떨어졌지? 이렇게 합리적인 이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. 뉴스를 보니까 11월 9일에 결산 실적을 발표하겠다고 공시에 올린 거 말고는 없어요. 근데 실적이 얼마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롯데 관광개발이랑 호텔신라가 실적이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그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냥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. 근데 정작 이 파라다이스 10월달 매출 보니까 전 분기 대비해서 한 15% 30% 늘었다고 합니다. 방문객 수도 늘고 이제 로스율도 오른 거죠. 이게 굉장히 아쉬운 게 로스라는 건 이제 딜러한테 지는 거죠 손님이. 근데 이제 파라다이스의 10월 매출 보니까 관광객 수도 늘고 로스율도 증가했기 때문에 파라다이스는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. 그 다음에 우리가 HTS를 보더라도 실적 컨센서스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뭐 컨센서스대로 나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제가 이 뉴스를 봤을 때는 호텔신라 관광개발만큼 깎이지 않을 것이다. 비슷하게 나올 것 같다. 근데 이 종목의 펀더멘탈을 시장이 못 이긴다. 그래서 뭐 너무 좌절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. 업종 대비 저평가 매력도 이 실적만 지켜준다고 한다면 전 분기 비슷하게만 발표해줘도 업종 대비 저평가 매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보유 기간을 길게 하시면은 뭐 리오프닝 뭐 모멘텀 뭐 CCP 주석 방한 모멘텀 아 실적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나왔네 그럼 이제 반발 매수에 들어올 거다. 그래서 이 세 가지 뉴스에 따라서 수급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고 매매를 결정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다. 그걸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. 제가 손절가는 좀 넉넉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추가 매수 의견 드리지 않고요. 손절가는 12,400원 정도, 그 다음에 1차 목표가는 16,000원, 2차 목표가는 17,500원 정도 잡은 다음에 손실 줄이면서 종목 스위칭 하실 수 있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자 이렇게 오르는 장에서도 속상하게 만드는 종목이네요. 파라다이스, 손실 줄이고 나오는 전략 말씀드렸으니까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.